자, 본격적으로 오늘 육아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고민이 우리 초보맘들의 다크서클을 더욱더 발등까지 내려오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개구쟁이 4살 아들을 둔 엄마랍니다. 저는 요즘 밥상머리 전쟁을 치르느라 화병이 올 지경이라지요. 자, 우리 아들은요, 밥 한 그릇 먹는데 기본 2시간이에요. 씹지 않고 입에 물고 있거나 돌아다니면서 먹는데 정말 저를 환장하게 만든답니다. 자, 책에서 본 것처럼 시간 정해놓고 치운다고 윽박도 질러보고 굶겨도 봤지만 통하지 않았고요. 이러다가 애 잡겠다 싶어서 요즘 살살 달래서 먹이고 있지만 이 식습관이 계속될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야, 어떻게 세 분 엄마들 공감 좀 하시나요? 역시 오늘 또 고기를 예, 네. 흔들고 계신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집의 아이는 엄마 몰래 뭘 먹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많이 가질 수 없습니다. 맞아요. 집안에 한번 CCTV를 돌려보시던가 냉장고 문을 한번 자물쇠로 채워놔보시던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그 아이들 식당에서도 보면 엄마나 아빠나 아니면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밥그릇 들고 쫓아다니면서 요거 한 입만 하는 가정을 흔히 볼 수 있죠.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거든요. 그쵸. 어때요? 일단 세 분 어머님들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아이도 이거하고 좀 비슷하다 하는 집. 두 손 들어도 되나요? 두 손, 한 손 나왔고요. 반만? 예. 그리고 한 번 표정. 예. 역시. 먹는 게 왜 힘든가? 네. 전혀 왜? 그게 왜 힘든지. 아주 상반된 세 가정이. 네. 일단은 먼저, 희선 씨. 네. 너무 여유롭게 웃으면서 옆집 이렇게 보셨거든요. 어때요? 네, 이렇게 뭐 이유식을 먹이고 밥을 먹일 때 안 먹어서 고민해 본 적은 없어요. 혹시 그 반대인가요? 네. 부족해서. 네. 제가 그랬지만 엄마 닮는다고 저희 엄마 항상 그랬거든요. 배빵한다 그만 먹자. 네. 그만 좀 먹자. 오히려 이런. 네. 잠깐만, 태연이네는 지금 한 손 들었어요. 어떤 의미? 반손. 네. 반손. 예.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아, 저희 태연이도 사연이랑 똑같았어요. 네. 돌아다니면서 먹고 두 시간 동안 엄마 이거 한 입만 더 먹자 도망다니면서 엄마 한 입만 더 먹자 계속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아이들이 하루에도 12번씩 바뀐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앉아서 잘 먹기는 해요. 근데 수저도 너무 안 먹으려고 그래서. 아, 뭘로 먹어요 그러면? 손? 손으로. 원초적이다. 원초적이네. 아빠가 볼 때는 아빠가 먹여줄 때도 있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제가 먹여줄 때도 있는데 자꾸 수저를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고민이에요. 요즘. 쇠 냄새가 나나?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수현 씨는 두 손 들었어요. 어때요? 지우 케이스는? 똑같아요. 네, 이 사연하고 정말 잘 안 씹고요. 일단 입이 짧아요. 입이 짧아서 어떤 음식을 봐도 맛있게 먹지를 않고 음식에 대한 흥미가 잘 없는 편이에요. 이유 뭐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이렇게 뭐 안 먹어? 뭐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뭐래요?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물고 있어? 그랬더니 음식이 입안에 돌아다니는 게 싫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우야 얼른 씹어서 삼켜. 삼키면 되잖아. 그랬더니 먹기는 싫어 그러더라고요. 음식을 입에 들어가면 내가 이걸 얼른 먹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집중해서 먹는 게 아니고 먹고 자연스럽게 넘어갈 때까지 기다리는 건가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니, 지우 그 밥 먹는데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평균 1시간은 걸려요. 와, 이 집하고 비슷하네. 네, 사연이 있는 집이네요. 네. 아니, 교수님, 아이들, 아니, 뭐, 내 배에 부르려고 먹이는 것도 아니고, 지들 배고플까봐 그렇게 먹이는 건데, 왜 이렇게 엄마 애를 먹이나요, 애들이? 네. 예, 이거 어떻게,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시죠. 먹는 거에 따라서 고민 많이 하시는데, 일단 우리가 먹는다고 하는 거는 아이나 어른이나, 우리 그렇잖아요. 서로 사귀고 싶을 때도 밥 한 끼 먹어요. 우리 언제 밥 먹자 하잖아요. 맞아요. 밥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사회성 관계에 대해서 친밀감에 대한 친밀감도 표시할 수 있는 거고 밥 한 끼 먹으면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고 스트레스 나눌 수가 있거든요. 예.
일단 엄마의 요구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먹이면 일단 아이들은 그 음식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하고 엄마랑 코드가 다른 게 엄마는 빨리 밥 먹여야 돼. 근데 아기는 지금 노는 게 더 중요해. 근데 내가 막 노는데 엄마가 아 하고 먹으라 하니까 나는 내 일에 대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야. 네. 아이가 집중하는 게 뭔지. 근데 엄마는 먹는 거가 우선이기 때문에 아기를 먹여야 돼. 아까 지금 입안 돌아다니는 게 싫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지금 먹는 거에 대해서 그닥 그렇게 관심이 없고 지금 노는 게 관심이 많고 그렇다 보면 일단 엄마의 관심보다는 아기 관심 쪽으로 좀 돌려주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야, 이게 아이들이 사실 의사소통이 충분히 돼서 내 말을 좀 따라줬으면 할 때가 아이들 육아하다 보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러면 각 가정별로 한번 케이스별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희선 씨. 일단 큰애 선영이 같은 경우에는 언제 제일 좀 이렇게 밥 먹이기 힘들었을 때가 언제예요? 그런 게 없대잖아요. 없어요. 저희 힘들 때요. 네. 다 먹었다 하면 주세요. 눈물이 그냥 막 그 이유식을 다 먹고 다 먹었다 하자마자 아니 그러면은 희선 씨가 유독 솜씨가 좋아서 음식 솜씨가 좋아서 아이들이 엄마 음식을 더 찾는 건가요? 그런 것보다는 저는 저도 첫째 키우니까 잘 모르니까요. 네. 근데 집 근처에 뭐 직장맘센터나 육아 지원 뭐 이렇게 해주는 센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서 이제 수강 신청을 했죠. 이유식반. 그러면 이제 실제로 거기 가면 이렇게 실습으로 큰 솥에 이렇게 같이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덜어 주세요. 그때마다 강의해 주시면서 그럼 그렇게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조리원 동기들하고 같이 육수도 많이 내고 재료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눴어요. 그렇게 하니까 많이 만들고 계속 이제 메뉴가 돌아가서 그런지 잘 먹더라고요. 사실 음식은 이유식에서부터 생기고. 아, 그래요? 네네네. 오. 그리고 그 식사 지도는 사실 이유식에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식을 할 때도 유동식과 고형식이 있잖아요. 무조건 미음처럼 넘어가기만 하지 말고 잇몸으로 씹힐 수 있는 걸로 섭식 행동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씹을 수 있는 걸로도 좀 들어가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첫 달은 제 1회 음식이 있기 때문에 이유식 시작하실 때 숟가락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드셔서 질질 흘려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쪽쪽이 할 때 빨개 반사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빨개 반사로 숟가락 넣어도 빨개만 하는데 숟가락 넣어줘서 떠 받아 먹는 연습이 한 달 동안 좀 되어져야 되고 차츰차츰 유동식에서 고형식 좀 씹히는 걸로까지 해서 가게 되면 음식에 대한 거부 반응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음식 잘하세요? 잘하실 것 같아요. 열심히. 네. 열심히만. 각 집집마다 음식 맛이 확실할 것 같아요. 이유식은 사실은 음식 못하시는 어머님이 유리해요. 왜 맛이 없나요 그게? 왜냐하면 아이들 맛있게 해주려고 참기름 넣어. 들기름 넣어 이렇게 간하잖아요. 그때부터 아이들은 그거보다 더 자극적인 음식을 혀에서 받게 돼요. 그래서 이유식 하실 때는 천혜 음식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가 훨씬 그땐 좋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편식 없이 다양하게 먹을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식사 예정까지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러면 정반대 입장을 지금 표명하고 계신 우리 지우맘.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연하고 우리 지우가 거의 지금 뭐 식습관이 일치해요. 거의 뭐 일치한다고 어때요? 그 지우에게 음식을 좀 잘 섭취하게 하기 위해서 밥 잘 먹게 하기 위해서 그간 어떤 노력들 하셨습니까? 이유식도 그 책에 나온 대로 6개월부터 바로 딱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이게 뭐지? 우유도 아니고 입도 안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달래가지고 먹이면 거의 반 이상 흐르고 먹기 싫다고 이제 아이 그 식탁 의자에 앉혀놓으면 나간다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싶어서 멈췄다가 포기를 했다가 1, 2주 뒤에 다시 시작했어요. 다시 이유식을 시작했는데 그때도 뭐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유식 시기에도 지우는 이렇게 정해진 정량을 맛있게 한 그릇 뚝딱 비운 적이 손에 꼽혀요. 아니 그러면 보통 아이들이 이렇게 식사를 안 하면 그래 제가 배가 안 고파서 그런 것이다 생각하라고 그냥 좀 한두 끼 정도 걸러서 그렇게 식사를 챙겨줘 본 적도 있으세요? 저도 타이머를 한번 맞춰봤어요. 나름대로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시간을 정해놓고 먹여라. 안 먹이면 치워라. 치우고 절대 주지 마라. 이런 걸 보고
마음을 독하게 먹고 하루는 타이머를 맞춰놓고 시간이 딱 지났을 때까지 안 먹으면 네. 그 식판 밥그릇을 치웠어요. 네. 지우는 이제 더 먹겠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데 독하게 싹 치웠어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은 조금 눈에 띄게 먹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 다음날 되면 또 마찬가지예요. 밥을 보면 밥 너무 많아. 국 다 먹어야 돼? 이거 반찬도 다 먹어야 네. 돼? 아, 너무 많아 하면서 지우 어머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일단은 음식 양을 보고 아이들이 거부 반응이 있어요. 너무 많이 주거든요. 어른들은 사실 이거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아기가 봤을 때는 너무 많으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지우처럼 네. 그런 반응이 나와요. 그리고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음식에서 보면 거식증과 폭식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거부증이잖아요. 네. 음식 거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연구 결과 엄격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많이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시간 맞춰서 먹이고 이거는 사실은 하나의 예인 거지 네. 우리 아이한테 사실은 맞췄어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사실은 지우한테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지우가 이제 안 먹게 되는 경향이 없잖아 있죠. 지금 사연 보내준 엄마처럼 4세 정도 되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에 선호도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결정되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처럼 결정되어져서 혐오 음식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범수 씨는 뭐가 혐오 음식이세요? 없어서 못 먹나요? 예. 저한테 뭐 혐오 음식은 뭐 자라 정도? 용봉탕 뭐 이런 거 올라오면 좀 깜짝 놀랬지? 맛있게 먹일 수 있는 나만의 노하우. 이게 또 아빠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네. 아빠! 헐 아빠 구치소 할 수 있어요? 예. 어느 순간 이제 5살, 4살 이제 거의 끝 무렵이 됐는데 엄마, 저... 근데 그 모습이 제가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네. 집에서도 사실 저희 막 요리하고 있고 끓으는 냄새가 나면 벌써 네. 둘이 와서 좋은 냄새 나는데 막 이러거든요. 기분 좋겠다. 네. 음식 한번 나겠다. 근데 아이들의 식습관을 가장 방해하는 요인들이 집집마다 있습니다. 네. 깨톡으로 사진이 한 장 딱 날라와요. 인지를 잡고 있다. 위협 사진인가요? 아빠는 다 먹었으니까 아빠는 디저트 먼저 먹는다 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요. 예. 저는 이제 좀 이따가 먹으라고. 그러면 이제 진짜 먹고 싶을 텐데 네. 뭐. 우리 집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요. 옆집에 다 있고 아이 네. 키우는 집이라면 엄마의 욕심 있고 그 욕심을 또 아빠는 자꾸 이렇게 틈새로 몰려놓고 아이들은 그 사이에서 눈치를 보기 굉장히 바쁘잖아요.